태풍이 지나간 지역 곳곳에는 부서지고 무너진 흔적들도 가득합니다.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주민들은 군부대 등의 도움을 얻어 서둘러 복구에 나섰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의 한 양계장입니다. 시설을 덮고 있던 비닐은 모두 찢겨나가고 둥근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8천여 마리의 산란용 닭들을 키우는 양계장이 태풍으로 쑥대밭이 된 건 어제 오후쯤. 비바람에 시달린 닭들은 기운을 잃고 곳곳에 쓰러졌습니다. 처참하죠. 그냥 지난 겨울부터 저걸 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니까 마음고생이 잠 한숨 못 잤어요. 마을 가정집은 기와장이 날아갔고 주변의 비닐하우스는 성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군부대까지 나서 하루 종일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금 비닐을 한참 오전에 지금 작업하고 지금 비닐을 쉬고 있는 가정이에요. 모종 키우는 모종이 하우스 날아가서 많이 베려버리고 그랬어요. 광주와 전남에서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신고는 140건을 넘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고흥군 고흥읍의 한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길을 지나던 17살 김모 군이 다쳤습니다. 바람이 불어갖고 너무 세게 불어갖고 붕 소리 나서 내다 보니까.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지나는 사이 광주와 전남 17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남을 관통한 태풍이 수많은 생채기를 남기면서 복구 작업도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